연속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영필 목사 채움 갚을 길 없는 은혜 30번째로 낭독의 고은정입니다. 나로서는 무모한 도전이었다. 하지만 이 상황까지 줄곧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들었다. 모든 일이 내 의도보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간 여러 번 체험했기에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켄트 카운티 교도소의 채플린이 됐다. 채플린이 되자 그는 내게 매월 75불을 줬다. 당시 그 돈이면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었다. 켄트 카운티 교도소의 채플린 활동은 내 생활에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큰 도움이 됐고 그 교도소의 전도 경력은 내가 이력서를 작성할 때마다 자랑스럽게 기록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어떤 이는 그걸 보고 아니 무슨 잘못을 했길래 교도소에 다녀오셨습니까? 묻기도 했다. 그런 물음에도 환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교도소에서는 상담할 때 기록하는 용지가 있었다. 질문을 통해 심리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여기 왜 왔는지, 나가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내용이었다. 교도소에 오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마약 때문에 왔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나가면 뭐 할 겁니까? 물으면 다음에는 더 지능적으로 해서 다시는 안 걸리겠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상담 시간 내내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그중에는 진정으로 뉘우치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채플린으로서 그러한 상담 내용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한편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재소자를 상대로 상담할 땐 내 연락처를 알려주지 말라고 주의를 받았는데 처음에 나는 왜 그런지 잘 모르고 출소하고 나서 날 찾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라며 내 연락처를 알려주곤 했었다. 출소 후 실제로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었다. 나중에서야 그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켄트 카운티 교도소에서의 채플린 활동이 소문이 나자 다른 지역 교도소에서도 요청이 왔다. 거기는 모범 교도소로 농장도 있고 닭도 키우는 곳으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으로 가고 싶어 했다. 교도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하게 됐고 경찰들에게도 설교를 하게 됐다. 난 그렇게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여러 군데 설교를 다니게 되었다. 디트로이트 옆에는 플랭클린 빌리지가 있다. 그곳에 미시건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교회가 있었다. 어느 날 그 교회에서 내가 다니는 신학교 게시판에다 설교자를 구합니다. 광고를 붙였다. 그 광고는 꽤나 오래도록 그 자리에 붙어 있었다. 아마도 지원자가 없었나 보다. 나는 그곳에 가고 싶었다. 난 교도소에 다닐 때라서 학교에 문의를 했다. 혹시 내가 가도 되겠습니까? 갈 수 있으면 좋지. 신학교에서는 당연히 교도소보다는 교회가 좋다며 적극적으로 추천해 줬다. 플랭클린 빌리지는 유대인들이 사는 부자 동네로 사과 사이다를 만드는 공장이 있어서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곳으로 유명했다. 교회는 돌로 지어진 자그마하고 멋진 교회였고 한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과 각종 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다. 그러나 교인들이 자꾸 줄어들어 그때는 목사도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11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나를 환영해 주었고 나는 매주 그곳에 가서 열심히 설교를 하며 전도했다. 그러나 유대인 마을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학교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하워드 F. 서그전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다. 그분은 미국에서 유명한 설교가이고 성경학자 윌런 W. 위어스비 박사의 절친한 친구며 책도 함께 집필했는데 미국에서 존경받는 성경학자였다. 그분의 설교 중에 귀에 쏙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다. 선교라고 하면 꼭 해외로 멀리 가야만 하는 줄 아는데 미시간에 있는 대학교들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미션필드가 딴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설교가 됩니다. 설교 후에 서든 목사님을 만났다. 그분은 랜싱에 있는 사우스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 목사님, 거기에 한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나요? 있겠죠. 확인해보고 싶으면 직접 한번 오시오. 그래서 난 기회가 되면 꼭 랜싱에 방문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나도 모르게 나를 이끌어가고 계셨다. 미시간 지도를 보면 슈쉐인마리라는 캐나다와의 경계에 있는 도시가 있다. 동쪽에는 맥큐런이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고 서쪽에는 렉스피어라는 호수가 있다. 위치가 높은 렉스피어에서 맥큐런으로 떨어지는 폭포로 수심 높이를 조절하는 수문이 있다. 수위 차이를 조절해 균형을 맞춰 배가 지나가게 하는 곳으로 유명한 관광지다. 연속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영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30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 공정이었습니다.